안녕하세요. 금일은 컨테이너 운반선 시장의 한국조선소 수주 실적, 주요 선사 선대 현황 및 2023년 컨테이너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조선소의 2022년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 실적입니다. 컨테이너선 발주 호황기는 코로나로 항구의 물류 정체가 극심하였던 202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25척, 2020년 132척, 2021년 587척입니다. 올해는 344척으로 발주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이들 중 한국조선소가 올해 수주한 컨테이너선을 살펴보면 한국조선해양이 90척을 수주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6척, 삼성중공업 9척, 대선조선 4척, 대한조선 4척, HJ중공업 4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총 수주척 수는 117척으로 전체 발주량의 34%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중국조선소가 수주한 물량입니다. 친환경 연료의 발주 선박척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사들의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한 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의 수주척 수는 10척으로 16,000TEU에서 17,0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입니다. 해당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덴마크 머스크 선사로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암모니아 레디 선박의 수주 척수는 5척으로만 3,7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입니다. 해당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원선사로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현대중공업입니다. 메탄올 레디 선박의 수주 척수는 6척으로 7,950TEU급 5척, 5,500TEU급 2척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입니다. 해당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데인에이아스 시핑, MPC 그룹으로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대한조선과 HJ중공업입니다.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수주 척수는 44척으로 1,400TEU급에서 15,0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입니다. 해당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EPS, 나비오즈, CMACGM, MSC, 시도상선, 조디악 선사이며 선박을 수주한 조선소는 현대미포조선, HJ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여전히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발주가 다른 친환경 연료의 선박 발주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친환경 연료의 수급 문제에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메탄올 연료 특정 선사가 리더를 하고 있으며 발주하는 선박의 연료 공급망을 확보하면서 해당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사들은 이와 같은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는 주요 선사 선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컨테이너 선사의 순위를 보면 1위 스위스 선사 MSC, 2위 덴마크 선사 머스크, 3위 덴마크 선사 CMACGM, 4위 중국 코스코 선사, 5위 독일 하팡로이드, 6위 대만 선사 에버그린, 7위 일본 선사원, 8위 한국 선사 HMM, 9위 중국 선사 양민, 10위 이스라엘 선사 짐입니다. 주요 선사들의 선복량 변화와 신조선 발주 잔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복량에서 1위를 차지한 선사인 MSC의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선복량은 459만 8,373TEU이며 자체 보유 선박의 선복량은 208만 6,478TEU, 척수는 413척입니다. 선박을 용선하여 운용하는 선복량은 251만 1,895TEU, 척수는 301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복량에서 2위를 차지한 선사인 머스크의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선복량은 421만 9,395TEU이며 자체 보유 선박의 선복량은 253만 5,579TEU, 척수는 345척입니다. 선박을 용선하여 운용하는 선복량은 168만 3,816TEU, 척수는 361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주한 선박의 선복량은 37만 4,013TEU,
척수는 31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MSC와 2위 머스크 선사의 정확한 전략은 모르지만 선대 현황에서 전략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MSC는 선대 확장을 과감하게 실행하면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머스크 선사는 선대 확장을 하지 않고 선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신조 발주 잔량을 보면 MSC는 124척, 머스크는 31척으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 선사는 선대 확장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전략이 현재 시장 상황, 군인비 하락,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등을 보면 MSC보다 안정적인 선대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봉량에서 3위를 차지한 선사인 CMACGM의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선봉량은 339만 3190TEU이며 자체 보유 선박의 선봉량은 1586,989TEU, 척수는 229척입니다. 선박을 용선하여 운용하는 선봉량은 180만 6201TEU. 척수는 366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주한 선박의 선봉량은 68만 9257TEU, 척수는 81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복량에서 4위를 차지한 선사인 코스코의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선복량은 287만 1859TEU이며 자체 보유 선박의 선복량은 156만 8820TEU, 척수는 177척입니다. 선박을 용선하여 운용하는 선복량은 130만 3039TEU, 척수는 291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주한 선박의 선복량은 88만 4272TEU, 척수는 46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복량에서 5위를 차지한 선사인 하팡노이드의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선복량은 178만 2689TEU이며 자체 보유 선박의 선복량은 111만 1411TEU, 척수는 120척입니다. 선박을 용선하여 운용하는 선복량은 67만 1278TEU, 척수는 128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주한 선박의 선복량은 37만 7554TEU, 척수는 20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통계에서는 원과 에버그린의 순위에서 원이 앞서고 있었지만 이번 통계에서는 에버그린의 선복량이 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선복량은 163만 7861TEU이며 발주 선박의 선복량은 48만 9922TEU입니다. 원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선복량은 152만 8921TEU이며 발주 선박의 선복량은 41만 8430TEU입니다. 선복량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국적 선사인 HMM의 선복량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총 선복량은 81만 6365TEU이며 자체 보유 선박의 선복량은 55만 5866TEU, 척수는 37척입니다. 선박을 용선하여 운용하는 선복량은 26만 499TEU, 척수는 38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주한 선박의 선복량은 18만 4027TEU, 척수는 17척이며 전체 선복량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MM의 선대 규모를 보면 7위 원과의 차이가 거의 2배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대 확장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규모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반기 HMM의 선대 확장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한 투자와 함께 선대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국적 선사의 규모를 보다
더 키워 선대 경쟁력을 높여야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는 2023년 컨테이너 시황입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이며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영향으로 컨테이너 시황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이게 취한 세계해운전망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인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KMI 연구원의 컨테이너선 시장 동향과 전망이라 주제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공급 과잉 및 수요 약세에 따라 컨운임이 하락했다며 내년 컨물 동량량 증가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둔화될 것입니다. 내년 컨 신조 인도량은 230만 t 이후이지만 현존선 환경 규제에 따른 공급망 축소 등으로 실제 공급 감소 효과가 5% 이상 추정돼 선대 증가율은 3% 내외로 예상된다며 내년 컨 운임은 얼라이언스 중심 선사들의 공급 조절로 운임 하락에 대응하고 있지만 뚜렷한 저항선이 나타나지 않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는 컨 운임이 위험 요인으로 내년 운임은 하향 안정화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은 컨 물량 상승에 부정적이며 가처분 소득 증가세 둔화로 물량 증가가 제한적이라며 유럽은 주요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컨 수요에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논리로 보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많은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선박의 수요 대비하여 선박의 공급이 많으므로 선박 운임비는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은 노후 선박의 폐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컨테이너 시장에 나와 있는 선복량을 조절하면서 선박 운임비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은 컨테이너 선사들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해인 것은 분명하며 생존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